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핀노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핀노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이면서 한국 래퍼가 참여한 한국과 필리핀의 어떤 협업된 뮤직비디오를 오늘 한편 보려고 합니다. 핀노의 힙합을 찾아보면서 작년부터 좀 항상 이렇게 많은 뮤직비디오들이 올라가는 유튜브 채널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헬라솔리드라는 채널인데, 여기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핀노의 힙합씬의 월드스타힙합.com? 약간 그런 곳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국인 래퍼가 뮤직비디오를 계속 업로드 되어 있는 거를 봤어요. 저는 굉장히 놀랬죠. 한국인인데 필리핀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어떤 코리안 필리핀 커넥션을 이어가는 래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어스틴 리라는 래퍼인데, 저는 이 래퍼의 라이브나 스타일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한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한 두세 곡 정도 들어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 래퍼가 필리핀 래퍼와 협업을 한 비디오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끝내줘서 리액션 비디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목이 판비히라라는 곡인데, 판비히라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해석을 해보니까 unbelievable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전에도 정확하게 나온 말이 아니고 구글 통해서 그냥 단순히 찾은 거라서, 어찌됐든 이번 시간에 조금 이 여름에 맞춰서 조금 시원한 바이브의 뮤직비디오를 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리핀 시청자 혹은 구독자분들 중에 또 이렇게 의미 있는 협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한국과 필리핀? 그래서 좀 이 한국인 래퍼에게 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뮤직비디오를 좀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틴 리, CLR의 판비히라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 yeah. Hella solid in this motherfucker. 비트 스타일은 DJ 머스타드 바이브가 좀 느껴지네요. Oh. 이 오스틴 리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리액션한 올 제임스하고도 협업을 했더라고요. 와, 이 래퍼는 톤이 약간 토리 랜스 바이브랑 비슷하다. 토리 랜스랑 옥타브 올라가는 게 비슷할 것 같아. 예. 호호호. 야, 이거 되게 신난다. 에이. 아, 트랙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다. 팝 댑 소주. Where you going? 야, 한국어 가사가 나오니까 굉장히 뿌듯해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한국인 래퍼를 소개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아 이거 되게 신나는데 진짜. 저 CLR 래퍼 손에 들고 있는 거 소주죠? 생각보다 해외에 소주의 인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 맞아. 이 어스틴 리를 또 보니까 이 작업한 작업물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 했던 사이키델릭 보이즈 하고도 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리핀 힙합씬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모르겠네요. 바이러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많이 돌아왔지만 아, 이 트랙 너무 좋다. 저는 사실 너무 꽂혔어요. 그 어스틴 리의 약간 시크하면서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런 벌스도 되게 좋았고 CLR 이 래퍼가 아 그 차에 매달려서 그 토리렌즈 같이 독특한 목소리로 팍팍 지르는데 아 이거 시원함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아 진짜 좋습니다. 아 이 근데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이런 비디오들은 좀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간만에 진짜 시원한 몸부터 마음까지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는 곡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즐겁게 제가 이 비디오를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데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